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의겸이 김의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뭐가 문제냐는 무책임 정치 전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청담동 술자리라는 기상천외한 거짓말로 여의도를 뒤흔든 김의겸 의원의 망언은 훗날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런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다는 국민의 숫자가 적지 않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는 등,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본인 가짜뉴스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과 함께 정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좌표를 찍는 극단 정치의 폐해가 바로 이런 김의겸 의원의 극단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더 확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지지층을 결집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막잔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